다음 주에는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관심이 조금은 사그라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공략해야 할지 다음 주도 내일장 미리 보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뭐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지만 일단은 뭐 작년 연말보다는 약간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좀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벤트도 굉장히 많고 네. 그 이벤트로 인해서 지금 증시가 굉장히 핫하게 올라왔다가 최근 들어서 힘을 빠지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숨 고르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관련했을 때 당분간은 박스권 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네네. 있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9주째 상승했고 10주째에 이어서 애플의 하락에 따라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받으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이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애플이 투자 등급이 또 강등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 15가 좀 판매량이 부진했다 보니까 16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부진하지 않을까. 네. 앞으로 애플이 보여줬던 그 혁신이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다. 앞으로 더 무엇인가가 보여줘야 하는데 AI 쪽에 대해서 애플은 좀 후발주자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술주 전반적으로 투심이 약화가 될 수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연준의 발언 이후에 고용지표도 좀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씩 미뤄질 수 있다는 네. 그런 실망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미국 ADP 민간 고용 보고서를 봤을 때 미국 고용 시장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피봇 기대감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오늘 발표가 되는 미국 고용 보고서 네. 내용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는 언제 금리 인하를 할지 힌트 찾기 굉장히 좀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에 따라서 뭐 지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볼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고용 지표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CPI 전까지는 좀 당분간 지금 뭐 오늘 같은 흐름이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시장이 뭐 연초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좀 박스권 내에서 혼조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예상을 해주셨고,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떤 섹터나 업종으로 공략을 좀 해야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뭐 강한 섹터 자체는 AI가 아닐까. AI. 물론 작년에도 AI 섹터가 굉장히 강했고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CES라는 강한 이벤트를 앞두고 그쵸. AI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AI 섹터를 계속해서 봐야 하는 이유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 섹터에 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해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련했을 때 이벤트가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관심 자체가 AI 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계속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 CES 2024를 앞두고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했어요. 온디바이스 AI라든지 CXL이라든지 반도체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아무래도 좀 관련했을 때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좀 올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현재 비중을 조금씩 더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하지만 또 다른 이벤트가 생겼다는 거죠. 네. 오픈 AI에서 GPT 스토어를 다음 주에 오픈을 한다. 그동안 AI가 대세가 될 거예요라고 하는데 실상 우리 실생활에서 AI를 크게 접근한 적 없습니다. 네. 뭐 좀 심심이처럼 뭐 챗으로 좀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되었었는데 GPT 스토어가 오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 자체가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을 보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조금 더 나와줄 수 있다. 오늘 흐름도 봤을 때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강세 흐름 나와줬습니다. 마음 AI,
FDI라든지 뭐 솔트럭스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주가의 위치 에너지도 다른 온디바이스 AI 같은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상당히 낮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돈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 AI 쪽을 보게 되었을 때는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강하게 나왔던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중에서 좀 관심 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음 AI 아이라는 종목인데 네네. CES에서 자율주행 관련했을 때 모멘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내용이 좀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벤트에 더해서 모멘텀도 함께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쪽에 결국에는 새해에도 계속 뭐 이슈가 나오고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산업이 발현을 하고 이러면서 시장에 또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해 주시면서 뭐 CES도 여기에서도 아마 이번에 AI에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올 겁니다.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해 보도록 하겠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저희가 시작할 때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거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뭐 AI 쪽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네. 저는 현재 이 시점에서 굉장히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많이 눌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실적을 앞두고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섹터에 예.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력기기 쪽에서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뭐 전력설비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변압기라든지 전동기 쪽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가장 그 전력기기 쪽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형 변압기 쪽에서의 보게 되면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 중공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등주는 움직이고 있는데 2등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하단에 눌려서 이제 막 움직이려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변압기 섹터 작년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다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지금 같은 실적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피크아웃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봤을 때 네.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4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효성중공업 역시도 이번 4분기 실적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더해서 실적 대선에 대한 부분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인프라 섹터이다 보니까 네.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올해 역시도 변압기 섹터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6만 2천 원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부근인 2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네. 13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 종목으로 시청자분들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준비해봤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